나 1945년생인데 10월에 일본 사이다 마켓에서 났어요. 그래서 46년에 돌아와서 제 고향인 경상북도 청송에서 6.25를 겪고 부산으로 와서 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직장, 이렇게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자 생활은 1971년 2월부터니까 올해로 53년째입니다. 다행히 기자로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문화부 기자, 사회부 기자, 뭐 월간 조선,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요사이는 유튜브, 이 언론 매체의 여러 분야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전후 70년이 되는 해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경쟁이 남북 간에 시작이 됐는데 딱 7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를 전후 70년으로 기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연대를,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양 연호를 쓰니까 예수 탄생을 기준으로 전후를 딱 자르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기독교 중심의 세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해방 전후사 이야기 충분히 했으니까 그거 그만하고 일제시대 때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전후 70년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후 70년이라는 이 새로운 연대를 하나, 연대기를 시대 구분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후 70년 하면은 잘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전후 70년 하면은 우선 출발점이 6.25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6.25는 세계의 자유를 지킨 전쟁입니다. 6.25는 이긴 전쟁입니다. 한국에서만 뭐 아직도 동족 상잔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만은 20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 세계죠. 하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오스만 터키, 독일 제국, 그 다음에 뭡니까, 러시아 제국이 다 무너졌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그런, 다만 걸리는 시간이 한 40년 걸렸죠. 한국전의 파급 효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대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했습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했습니다. 나토가 지금과 같은 군사 동맹체로 커졌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군사비를 4배 늘립니다. 본격적인 대소 컨테인먼트, 봉쇄 정책을 펴고 해가지고 40년이 지나니까 소련 동구가 무너졌다. 그 무너지는데 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한게 서울 올림픽이죠. 그래서 6.25 때 우리가, 6.25가 딱 났을 때, 우리는 1대 3의 구도였어요. 그때 주한미군도 없고 한미동맹도 없었는데 북한 뒤에는 소련도 있고 중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군은 1대 3으로 싸웠습니다. 1대 3으로 싸우는 사이에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에 의해서 미군이 빨리 파병된 거죠. 6.25 전사에서 가장 신비롭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빠른 결단을 했느냐는 거죠. 6월 25일 남침, 6월 30일 트루만 대통령이 육군을 보내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7월 5일 일본에 있던 24 사단의 선발대가 오산에서 최초의 교전을 하죠. 이렇게 어떻게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까? 빨리. 더구나 동맹국도 아닌데. 그래서 6.25는 이긴 전쟁이고 자유세계가 이긴 전쟁인데, 다만 한반도에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6.25 때 자유의 방파제가 된 한국은 대충 민주화, 산업화, 복지화, 세계화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통일 하느냐, 적과 통일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70년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리할 거냐. 이제 저도 뭐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그 고마움을 항상 표시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잘 싸우고 또 경제 발전해 가지고 개발 도상국의 모델을 만들고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동부 공산권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해서 우리가 진 빚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의 이 성공 모델은 이게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한강 기적이라고 해도 보편성이 있고 한국식의 민주화도 보편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만 하고 아마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일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성공 모델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통일이다 이래 될 겁니다. 전후 70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미래를 이야기하게 되고 전후 70년 이제는 통일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전망 속에서 이 한국이 북한과의 대결에서 어떤 국면에 처해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일단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주류 세력, 뭐 흔히 보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보수 세력의 문제는 뭐냐 하는 걸 한번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국력에서 경제력을 비교하면 북한과 한 1대 100 되는 거 아닙니까? 1대 100입니다. 북한은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은 10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 위협이라고 해가지고 벌벌 뜹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세계에서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있을까요? 경제력이 모자라가지고 무기를 살 돈이 없으면 몰라도 어떻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100대 1인데 아직도 북한 하면서 이렇게 공포에 질리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사람들을 분석한 그 통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 아닙니까? 106, 107, 그리고 학력이 세계에서 1등이죠. 대학 진학률이 한 70%, 일본이 한 30% 될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사실상 제일 깁니다. OECD 국가에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워가지고 가장 열심히 일한다. 그 결과로서 지난 70년 동안 어마어마한 물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국제 UN에서 만들어낸 월드 해피니스 뭐 리포트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행복도 조사를 합니다. 세계 130몇 개 나라에서 항상 1등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북구 나라가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이스라엘이 올해는 4등이 됐습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랭킹에서 이스라엘이 작년에는 9등이었는데 올해는 4등이 됐습니다. 한국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57등이거든요. 57등. 내전이 일어나는 예컨대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보다도 니카라과 같은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불행감이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물질적인 걸로는 우리가 행복 최소한 1인당 GDP 기준으로 한 25, 6등 되니까 그 정도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57등이냐 이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똑같은 안보 환경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감을 느끼느냐. 그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잘 살면서 왜 이렇게 불행하게 느끼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한국 사람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자주국방하는 나라다.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자주국방을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주한미군과 해구선에 의존한다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정보부 같은 데서 뭐 데모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날 아주 시니컬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대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모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아무리 대모하고 해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한국이 망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민노총도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반미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 경찰이나 군대나 또는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좀 버벅이고 해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특히 국가지도부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타락의 끝은 어디냐? 타락의 끝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회 아닙니까? 이게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면은 이런 집단이 된다.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한 70이라면은 나쁜 점도 한 30%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1995년에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굉장히 고참 기자, 고참 군사 전문 기자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미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즉 무기는 샀지만은 미군이 이스라엘 온 적이 없다. 어느 외국 군대도 이스라엘 온 적이 없다. 왜냐? 외국 군대가 그 나라 수도에 주둔하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타락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웠다. 아마 한국도 조심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정보부 같은 데서 뭐 데모 보고가 계속 올라오니까 어느 날 아주 시니컬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 데모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데모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겠습니까? 데모하는 학생들도 우리가 아무리 데모하고 해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한국이 망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민노총도 저렇게 시위를 하면서도 주한미군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반미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 경찰이나 군대나 또는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 저렇게 좀 버벅이고 해도 뭐 괜찮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국민의 타락이 시작된다. 특히 국가지도부의 타락이 시작된다. 그 타락의 끝은 어디냐? 타락의 끝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국회 아닙니까? 이게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면은 이런 집단이 된다.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한 70이라면은 나쁜 점도 한 30%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좋기만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1995년에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하기 위해서 가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에서 굉장히 고참 기자, 고참 군사 전문 기자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미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즉 무기는 샀지만은 미군이 이스라엘 온 적이 없다. 어느 외국 군대도 이스라엘 온 적이 없다. 왜냐? 외국 군대가 그 나라 수도에 주둔하면 그때부터 국민들이 타락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웠다. 아마 한국도 조심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북한의 대결은 두 가지 대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념 대결입니다. 그건 체제 대결이죠. 사회주의 독재 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대결에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또 한 대결이, 그보다 보다 중요한 대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건 역사관 전쟁이죠.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이 있는 국가가 북한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 여기서는 우리가 졌습니다. 졌다는 걸 뭘로 증명하느냐, 태영호 의원이 4.3 남로당 무장폭동은 김일성이가 지령했다 또는 지도했다 하는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징계받고 막,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그것도 국회에서 징계받은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징계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김일성 세력한테 졌다는 거죠. 국민의힘이 김일성 세력한테 졌다는 거죠. 왜 김일성을 4.3 사건과 연관시키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태영호 의원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역사관 전쟁을 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성일이 있습니까? 우리 성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성일이 있습니까? 건국기념일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공식으로 건국기념일을 없앤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작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이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로부터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현재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생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일이 없으면 사생활 아닙니까? 북한은 생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다. 역사전쟁에서 지고 체제전쟁에서 이기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역사전쟁이란 게 그게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권력을 놓치기 쉽습니다. 역사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과 결국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김일성 세력 편을 썼잖아요. 그걸 증명하기는 쉽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은 거기 더불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 만든 용어에서 따왔다고 문재인 씨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문재인 입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그냥 문필가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 했어요. 그럼 김일성주의를 존경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국정원 원석을 새길 때 신영복의 글씨체로 원훈을 새겼습니다. 원훈이 뭡니까? 정신 아닙니까? 국정원의 정신을 김일성주의자의, 전향하지 않는 김일성주의자의 글씨체로 썼다는 것은 국정원은 앞으로 김일성의 하수인이 되라는 암시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 여당, 당시 여당, 대통령이 다 김일성 세력권 안에 들어갔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힘의 관계로 딱 나타날 때 태영호 의원이 징계된다. 이거 아닙니까? 징계된다. 지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을 지고 있어요. 역사전쟁의 핵심은 뭐냐?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국가가 북한이냐 대한민국이냐의 대결 아닙니까? 거기서 졌어요. 지니까 이승만 기념관도 없고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도 못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다섯 개 돈을 한번 펼쳐놓고 거기 누가 새겨져 있는지 보십시오. 좀 조선조 인물 아닙니까? 이퇴계, 이율곡, 이율곡의 어머니 이순신. 그걸 보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 안 할까요? 광화문에 가보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만 있고 이승만 동상 없다. 박정희 동상 없다. 이것도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더 깊어질지, 다시 회복이 될지, 이게 상당히 저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걸 지금 읽어보면은, 특히 탈북자들이 1984를 읽어보고 무릎을 칩니다. 야, 북한을 어떤 식의, 어떻게 이렇게 1949년에, 그 소설을 1949년에 썼,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까? 조지 오웰이. 조지 오웰이 쓴 그 소설의 무대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체주의 국가인데, 그 전체주의 국가가 어떻게 하면은 체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게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언어 혼란이죠, 언어 혼란. 그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서는 이 고문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 법무부의 이름이 애정성으로 되어 있죠, 아마. 애정성. 거짓말만 하는 선전선동부는 진리성. 그리고 전쟁만 하는 국방부는 평화성. 용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반대로 180도로 바꿉니다. 용어를. 조지 오웰이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아,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러나 오늘을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은 역사관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권력을 잡은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역사관을 조작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식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보수 정당을 자처하면서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이어가는 세력이라고 말도 못하고 민주당은 우리는 노무현 김대중 정신을 이어간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식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정권을 놓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놓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일종의 추론이 가능합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한국에 사는 사람이 제일 한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을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다룬 책이 두 권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미국의 CSIS의 한국 관계 연구를 많이 하는 빅터 차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책 제목이 The Impossible State였어요. 그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코노미스트에 서울 특파원을 하던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목이 The Impossible Country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Impossible이에요. 불가사의하다 이거죠. 불가사의하다. 빅터 차가 Impossible State라고 한 거는 북한 저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 같고 다니엘 튜드라는 이코노미스트 서울 특파원이 쓴 임파서블 칸츄리에 나오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역동성 빨리빨리 하는 게 그 느릿한 영국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참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한강의 기적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대동강의 기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동강의 기적이 있으니까 저게 지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은 정말 통일이 근사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나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을 보면은 고구려와 신라의 역할입니다. 그게 북한과 한국의 역할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구려는 외교로 망한 나라죠. 신라는 외교로 삼국통일을 한 나라죠. 고구려의 가장 큰 패착은 당시에 중국을 한 250년의 혼란기 속에서 통일을 한 대제국 수당과 척이 진 거죠. 아니 작은 나라는 강한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왜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당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사했습니다. 이 고구려는. 그런데 고구려가 그때 수와 당과 안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양제 대군에 고구려가 무너져 버렸으면은 그 군대가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백제 신라까지 다 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나의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을 그 정도로 막아주는 뚝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뚝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에는 그런 아주 사람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말을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중국에 대한 주체성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한국 지도보다 더 주체성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